경기도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산하 공공기관 8곳을 경기 동북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7개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 동북부 17개 지자체가 이전 대상 지역인데 최종 이전 지역은 5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이번 3차 이전 기관은 경기연구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등 모두 7곳입니다. 이들 기관의 근무자 수는 총 1,100여 명으로 지난 1, 2차 이전 기관의 근무자 수를 전부 합친 규모와 비슷합니다. 이전 후보지는 경기 동북부 지자체 17곳, 각종 중첩 규제로 발전이 더딘 곳들입니다.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공정한 것입니다. 경기도는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 후, 5월쯤에는 기관 이전 지역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자체 간 기관 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도는 재정 규모 차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재정 부문을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한 절차로 이전 지역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공공기관 추가 이전 결정이 최근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경기 분도 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분도론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분도는 우리 북부 또는 동부 해당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분도를 하면 북부가 더 나빠집니다. 이 지사는 더 이상의 공공기관 이전은 없을 것이며 경기 동북부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지훈입니다.